예, 구글 콜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colab.research.google.com/#create=new. sharp create new. 네. 그 다음에, 제목을, 네. Reducing data complexity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pandas 라이브러리를 먼저 임포트를 해보죠. import pandas spd. 그리고 우리는 뭘 하냐면 We will analyze consumer 네, brand rating data 네,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보면 네, 이렇게 생긴 데이터고요. 네. 드롭박스에 링크로 쉐어가 되어 있습니다. 쉐어. 네, 쉐어가 되어 있는데 only you have access. 쉐어를 모든 사람이 할수 있도록 anyone with this rank can view. 네, 그래서 모두 볼수 있게 카피 링크 이렇게 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현재 이게 데이터 링크고요. 그래서 이게 URL이고 여기에 끝에 플러스 이퀄 맨 끝에 네 물음표 다운로드 예스 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보면 comma separated value CSV 파일 포맷이죠. 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이름은 brand ratings란 데이터고, 네. 그래서 이제 pd pandas 예, 이 라이브러리에서 pandas 라이브러리에서 CSV read CSV 파일을 읽을 수 있는 네, 모듈을 찾아서 URL 네, 저 위에 URL에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URL 한번 보고 네, 브랜드 레이팅 네, 그 다음에 브랜드 레이팅스가 잘 됐나 헤드를 한번 보도록 해서 헤드를 네, 프린트 네, 뭐 일단 뭐 이렇게 보죠.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헤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헤드라고 하면 위에 다섯째 줄을 보여주죠. 물론 세 줄만 볼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세 줄만 보여줍니다. 네, 디폴트가 다섯 개 값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프린트 값으로 보도록 하죠. 프린트 브랜드 레이팅스 헤드. 네, 그래서 맨 위에 다섯 개 값을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프린트 brand ratings tail 하면 맨 마지막 또 다섯 개를 보여줍니다. 맨 마지막 다섯 개. 0부터 시작해서 999니까 우리가 총 1000줄의 데이터가 있네요. 1000 row. 그렇죠? 그렇죠? print ratings shape을 정확히 보면 shape을 보면 네. 천 줄이 읽고, 네, observation이라고 하죠. 천 개의 observation이 있고, feature가 몇 개냐면 열 개. 열 개의 칼럼이 있고, 천 개의 row. 열 개의 열. 천 개의 행이 있는, 네, 그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뭐, 테이블 보면, 이게 perform, 제품의 performance, 제품이 리더인지, 얼마나 앞서 나가는 제품인지, 얼마나 최신 제품인지,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시리어스한지, 얼마나 가성비가 있는지, 전반적인 밸류는 얼마나 되는지, 트렌드한지, 네, 뭐, 재구매,
의향이 있는지, 브랜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예, 브랜드가 뭔지, 뭐 A면 애플, 마지막에 J는 모르겠습니다. 뭐 J는 또 J로 시작하는 뭐 브랜드가 있겠죠. 맨 마지막 텍스트 브랜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걸 좀 보기 좋게 일단 분리를 할까요? 이걸 일단 떼고요. 네. 그다음에 네. 테일은 밑에 따로 보고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드를 좀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의 전반적인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 요약 통계량이라고 하죠.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를 볼까요? 한번 그러면 브랜드 레이팅스의 디스크라이브라는 심플한 명령으로 네, 이 디스크립션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프린트로 볼까요? 전 프린트로 보는 게좀더 편하더라고요, 항상. 네, 뭔가 깔끔해 보여요. 네, 근데 뭐다 보이진 않죠. 한 가지 문제는 일단 한번 보면 네, 1000개의 데이터가 있고 각 데이터의 미인 각 행별로 그렇죠. 브랜드 애트릿별로 브랜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별로 그 다음에 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 한 거죠. 표준 편차가 있고 물론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에 브랜드는 이건 숫자가 아니죠. 이건 텍스트. 네, 브랜드니까 맨 마지막 거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 데이터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미니멈 25% 값, 50%니까 이제 중간값 미디언 70% 맥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있는데 네. 이걸 라운드를 해서 볼까요? 라운드를 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둘째 자리 훨씬 더 깔끔하고 좋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한번 하면 다 나오려나요? 네. 그래도 뭐몇개 중간에 잘리지만 대략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프린트를 하지 않기로 하죠. 뭐다 보는 걸로 하죠. 네. 좀, 네. 이걸 클릭하면 네. 네. 좀더 깔끔한 모습이 네. 대략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략의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필터, 네, 이건 뭐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네, 또뭐 감추고 또좀 추가를 해볼까요? 네, 소수 둘째 자리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플롯을 한번 볼까요? 브랜드 레이팅스 플롯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을 하면 그렇죠. 이렇게 네, 브랜드 레이팅스의 플롯을 보면 네. 그 10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보기 힘들죠. 이렇게 보지 말고 네, 이렇게 보지 말고 네. 박스 플롯을 보면 박스를 보면 대략 네. 각 평균이 그렇죠? 각 데이터 값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네, 이렇게 네. 얼마나 데이터가 위아래로 퍼져 있는지 이 박스 플롯을 볼수 있겠습니다. 박스 플롯. 네.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서베이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보면 서베이 데이터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스케일이고 그래서 네. 디스크라이브를 봐도 네. 그렇습니다. 이걸 봐도 네. 민값이 1이고 맥스가 10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략 각 브랜드에 대해서 9가지 특성에 대해서 서베이를 해서 1부터 10까지 뭐 레이팅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네,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박스 플롯을 본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리스케일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텍스트로 리스케일링 더 데이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가 아니라 코드를 넣고요. 이제 이걸 하려면 numpy 네.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numpy library를
NP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X는 NP 어레인지 10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프린트 X를 하면 네, 1부터 1000까지. 네, 1부터 1000까지가 아니라 0부터 999까지. 그렇죠. 정수를 0부터 999, 그러니까 1000개 정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게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스탠다다이제이션이라고 하죠. Let us standardize the data 해보겠습니다. 스탠다다이즈를 하면 이게 휴말이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스케일링. 그렇죠. 데이터를 한번 스케일링을 해보겠습니다. 스케일링을 하는 방법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빼는 거죠. 그래서 xmin 평균은 당연히 얼마일까요? 평균은 0부터 999까지니까. 그렇죠? 0부터 999의 평균은 네. 499.5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정말 500.5. 네. 그렇죠? 1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평균은 499.5가 되겠죠. 네. 프린트 네. mean of x. mean of x는 이렇게 되는 거죠. 첫 자는 대문자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XSTD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뭐 288.67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스탠다드하지를 하면 X 이제 스케일링을 하면 X 스케일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X에서 이제 X 민을 빼주고 그렇죠? 이걸 이제 X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누면 우리가 이걸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해서 한번 네, 프린트 이제 흥미 관심 있는 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X SC mean 이제 X SC 그렇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다음에 맥스하고 민도 볼까요? X SC max 하고 X SC 민값을 보면 네, 그렇죠.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네. 평균은 0. 스케일링에 평균 0이고 표준 편차는 거의 1이죠. 딱 1이 뉴메리칼 딱 1은 아니지만. 그리고 민값은 1.73. 네. 그다음에 맥스값은 네, 스케일링 우회. 네. 스케일링을 해야 맥스값은 네. 1.73. 여기는 마이너스 1.73. 네, 대략 우리가 아는 숫자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더 보기 좋게 한번 프린트아웃을 좀더 보기 좋게 해볼까요? 포매팅을 어떻게 하냐면 이걸 네. 민 네. 네. 좀 옛날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고 포맷을 해보겠습니다. 포맷을 할때 그렇죠. 포맷을 하고 첫 번째가 이제 민. 네, 민을 보고 네.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민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도 한번 봐볼까요? 네, X, SC, 미디안. 그 다음에 네, 미디안을 보면
네, 이제 줄을 바꿔서 미디안. 네, 여기 없으면 줄이 안 바꿔지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죠. 네, 미디안. 네, 그렇죠. 네, 줄이 안 맞죠. 아, 네, 이게 네. 네,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줄을 바꿔주는 게 낫겠네요. 일단 네, 그냥 이렇게 놔두고 모아서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줄을 바꿔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해서 네, 미디안. 네, 미디안인데 사실은 네, 그렇죠. 이제 줄을 바꿔서 네, 포맷 XC. 네, NP 미디안 XSC 미디안 값을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디안 줄을 바꿔서 이렇게 했고요. 이게 여기 슬래시 n이 없으면 줄이 안 바뀌죠. 예, 붙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미는 어떻고 미디안이 어떻고. 여기 줄을 바꿔주고 싶으면 이걸 이렇게 넣으면 줄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렇죠? 처음에도 한 칸을 띌까요? 줄이 맞게. 그러면 미니 있고 미디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안이 있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또한칸 띄고. 그 다음에 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 뒤,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라운드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라운드. 소수 둘째가 라운드를 하면 1이 되겠죠,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이제, 맥스 값이 있고, 맥스 값이 있고 그 다음 값은 이제 또 미니죠. 네, 너무 길어집니다. 네, 민까지 다 있고 민 미디안. 네, 이렇게 포매팅을 이 괄호 안에 요렇게 네, 쿼테이션을 넣고 포맷하면 각각 이렇게 괄호 안에 이 숫자들이 뒤에 있는 포맷된 숫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줄을 좀 보기 좋게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좀 보기 좋죠? 아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네, 데이터에 스탠다다이즈를 하면 민도 0, 미디안도 0, 스케일링이 되고 여기서는 미디안이 꼭 0이다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1. 아무튼 평균 0이고 표준편차가 1이 되도록 데이터를 스케일링을 우리가 했습니다. 네, 스케일링, 노멀라이제이션, 스탠다다이제이션 다 비슷한 말이죠. 근데 이걸 좀 쉽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코드를 바꾸고, 네, 코드를 바꾸고 그 다음에 네, 사이키드런 from sk_run, 네, sk_run에 네, 이게 이제 비보조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 하는 거죠. 프리프로세싱. 네, 프로프로세싱 인풋 버전 스케일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스케일. 그래서 sk-run, 사이클런이라는 사이클런. 네, 이게 뭐냐면 sk-run 뭐냐? 네, 사이클런. 머신러닝, 파이썬으로 머신러닝 할수 있는 뭐 이런 툴이다. 네, 그래서 사이클런. 네, 사이클런으로 클래시파이 리그레션 뭐 이런 걸할수 있다는 뭐 그런 거죠. 네, 이런 것들 할수 있다. 네, 이그젬플도 있고 여러분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이클런.
사이드 킬러이고, 네, 그러죠. 네, 위키피디아. 네, 사이킷런 is a free software machine learning library for Python programming language다. 네, 그래서 아주 데이터 사이언스 할때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킷런. 네, 오피셜 웹사이트도 연결되어 있고, 역시 위키피디가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네, 위에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이킷런. 네, 스케일이 있고요. 그럼 이제 브랜드 레이팅스가 우리가 돼 있는데, 브랜드 레이팅스 데이터가 있었죠. 그렇죠. 이거에 스케일링을 한 거는, 그렇죠. 브랜드 레이팅스. 그렇죠. 브랜드 레이팅스가 있고, 이걸 이제 스케일링을 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일단, 예, 일단, 원래 데이터를 카피를 하겠습니다. 네, 원리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탠다다이제이션 하기 전에, 원리 데이터를 보호하기 전에, 카피를 먼저 하겠습니다. 카피를 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원래 데이터랑 똑같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원래 데이터랑 똑같은 데이터. 네, 카피를 한 거니까요. 카피. 예, 카피를 했고요. 네. 이렇게 카피를 한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을 하는데, 네, 스케일링을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 그렇죠? 다 스케일링을 하지 않고, 그렇죠? 맨 마지막 건 빼야 되겠죠. 맨 마지막에는 브랜드니까 A부터 시작해서 J 브랜드니까 맨 마지막 건 빼고, 맨 마지막 건 빼고, 네, 하는데 인덱스 로케이션, 네, 줄은 다 하고. 컬럼은 처음부터 맨 마지막 건 빼고 마이너스 1까지 그렇죠. 스케일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뭐냐면 네, 스케일링은 맨 마지막 건 놔두고 그전에는 이제 스케일링을 하면 되는 거죠. 스케일을 해서 스케일을 하는데 네, 이전 데이터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될것 같아요. 스탠다다이제이션. 네. 원래 데이터의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것까지 아홉 번째 열 네, 마지막에 브랜드 빼고 이거를 이제 스탠다이제이 해서 제가 스케일링을 하는 거죠. 스케일링을 해서 네.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SC 브랜드 레이팅스의 스케일드 데이터셋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사실 이 0은 없어도 돼요. 처음 칸이 비해서 0부터라는 뜻입니다. 맨 마지막 마이너스를 빼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하면 이제 스케일링이 잘 됐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스케일링이 잘 됐는지. 그러면 브랜드 레이팅스 한 다음에 스케일링이 되면 또 디스크라이브를 해봐야 되겠죠. 네. 디스크라이브를 하면 네 대략 미는 사실 거의 0이죠. 에, 스탠다드 대비 거의 1이고요. 이것도 라운드를 해야 되겠네요. 반올림에서 라운드 이건 소수 셋째짜리 둘째짜리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 라운드가 잘 됐죠. 라운드업이 그래서 어쨌든 스케일링이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값은 0이 아닐 수도 있죠. 대략 중간값도 그래도 잘 되고 네. 최소값, 최대값, 예, 잘 스케일링이 된것 같습니다. 스케일링이 잘 됐죠. 그래서 스케일링이 된걸 이제 박스 플롯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에 박스 플롯 그렸죠. 이걸 카피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코딩을 컨트롤 MB 해서 코딩 집어넣고 한 다음에 SC 네, 새로운 데이터셋의 박스 플롯을 그리면. 그렇죠. 대략 이런 모양. 그렇죠.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대략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흥미롭네요. 그렇죠. 박스 플롯. 네. 네. 잘 스케일드 된 데이터 박스 플롯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아, 박스 플러시 뭔지 여러분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박스 플러시 뭔지 궁금하시면 구글에 가셔서 한번 박스 플럿. 그죠? 박스 플럿. 네. 박스 플럿 위키피디아를 보면 그렇죠? 네. 네, 박스 플러스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미니멈 값을 보여주고 맥시멈 값을 보여주고 중간에 게 미디언 퍼스트 콰타일 25% 75%를 보여준다. 네. 그래서 이 링크를 이 강의 노트에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가 보면 이제 녹색 선이 이 박스 플라트에 보면 녹색 선이 중간값이고 이 네모가 상위 25%에서 75%까지 25%에서 75% 사이.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선이 맥스값, 민값 뭐 이렇게 있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박스 플롯. 네, 여러분 논문 쓸때 매우 중요한. 한번 스케일드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그냥 코드를 넣고 브랜드 레이팅스 SE의 헤드를 한번 볼까요? 처음 다섯째 줄을 보면 네, 스케일링이 돼서 이제 네. 이렇게 스케일링이 돼 있죠. 그다음에 브랜드 레이팅스 시 테일도 보겠습니다. 테일은 뭐 역시 마찬가지로 네 스케일링이 된 데이터를 볼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좀더 플롯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클러스터 맵이라는 게 있어요. 클러스터 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클러스터 맵을 클러스터 맵을 한번 그려보죠. 네. 그래서 import matplotlib pyplotsplt import seaborn 네, seaborn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예쁘게 해주는 툴입니다. SNS 하고 그 다음에 SNS 모듈에서 seaborn 네, seaborn이 또 뭔지 여러분 궁금하시면 seaborn 한번 볼까요? 위키피디아에 있나? 네, 시본. 네. 네. 위키피디아는 파이썬 시본으로는 안 나오네요. 네. 파이썬 시본으로는 안 나오는데, 네. 뭐 괜찮습니다. 시본. 네. 네, 그래서 seaborn python. 네, python은 seaborn에서 python data visualization library다. 네, 아주 데이터를 예쁘게 그려주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여기에 붙여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cluster map이라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cluster map. 이것도 한번 찾아보죠. seaborn 네, seaborn cluster map 네, seaborn cluster map 네, 여기에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cluster map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략 네, 어떤 식으로 cluster가 형성되는지 네, 이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클러스터 그룹핑이 어떻게 되나 하는 모습. 네, 두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근데 이게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에 두 가지 축이 있어요. X축, Y축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하는 모습. 네, 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한번 여기에 클러스터링을 해보면 클러스터 맵을 해서 보여주면 브랜드 레이팅스 브랜드 레이팅스의
코릴레이션으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해보고 네 하면 대략 이런 클러스터 맵이 네 형성이 되는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식으로 이제 그렇죠. 네. 대략 어떤 변수들이 같이 묶이는지 네. 어떤 것들이 밀접한 관계가 묶이는지 거리가 먼게 여기서 보면 이제 네. 보기 힘든데 크게 처음 세계와 나머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묶이죠. 보면 그래서 fun related trendy하고 그렇죠. 트렌디하고 최근 거 재밌는 거 하고 그다음에 퍼포먼스 얼마나 리더 시리어스냐 퀄러티 처음엔 얼마나 이제 최근 거냐 그렇죠 트렌디한가 마지막 퍼포먼스 리더 뭔가 좀 퀄러티와 관계가 있는 밸류와 관계가 있는 그런 거네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묶이고 네 펀과 또 이제 트렌디한 것도 최근에 나온 것과 트렌디한 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펀은 좀 다르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같이 묶이는 게 이제 저 리더인가 얼마나 시리어스한 상품이냐 리더십이 있는 상품이냐 뭐 이게 같이 뭉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코릴레이션을 네 하면은 이제 코릴레이션 값이 같이 네 안에 이제 코릴레이션 값이 값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변수들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브랜드를 네, 브랜드의 속성 간에 뭐 핸드폰 같은 거예요. 핸드폰 같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재밌냐, 최근 거냐, 트렌디하냐 얼마나 퍼포먼스가 좋냐, 성능이 좋냐 얼마나 이제 마켓 리더인지 리더 상품이라고 생각하니 시리어스한 상품인지 다시 살 의향이 있는지 경제적인 상품인지 밸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등 여기가 서비스를 했더니 이렇게 묶이는 경향이 있다 네, 그리고 여기 숫자가 있는 거죠 네 포맷을 소수 셋째 자리까지, 소수 셋째 자리까지, 네, 봤고요. 좀더 보고 싶어 소수 셋째 자리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를 지로로 두고, 네, 센터를 지로로 두고 색깔을 이렇게 하고, 네, 아, 이 SC 꼭 이럴 필요 없는 코릴레이션이니까 스탠더다이제이지. 전이 되지 않은 걸 봐도 상관없는 네 그리고 센터를 네 0으로 두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맵이라는 게 있는데요 C맵은 컬러 맵을 볼까요 네 컬러 맵을 보면 C본 컬러 맵 네. 컬러 맵의 종류를 보면 네. 네. 뭐 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렇죠. C맵. 네. 팔레트 선택하기 뭐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컬러 팔레트 선택하기 네 등등등 네 그래서 이제 적정한 맵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네. 뭐 종류가 많죠. 컬러가 엄청 종류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C맵을 제 생각에는 네, 팀 이렇게 하면 네,
아, 쉼표 없고요. 네. 네, 좀더 밝은 색으로. 네. 저는 네. 컬러 맵을 그렇죠. 컬러 맵이 이제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네. 저는 이제 블루에서 레드까지 이렇게 했는데 뭐 여러분이 다른 것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다른 거좀 예뻐 보이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플라스마로 한번 해볼까요? 플라스마. 그래서 네, 플라스마로. 네, 플라스마를 하면 이제 플라스마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아, 뭐 보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괜찮아요. 그렇죠? 플라스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림이 괜찮아요. 네, 마음에 듭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번 브랜드별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브랜드별로 이제 맨 마지막 줄이 브랜드잖아요. 우리 브랜드별로 한번 값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브랜드 민스, 네, 브랜드 민스는 네, 브랜드 레이팅스. 그렇죠. 브랜드 레이팅스를 하고, 네, 그룹 바이를 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브랜드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브랜드 means 아, 값을 보여줘야죠. mean 평균, 브랜드별로 평균 값을 보고 싶다. 네, 그러면 현재 이제 프린트가 한눈에 볼수 있어요. 프린트. 네. 현재 브랜드가 A, B, C, D, E, F, G, H, I, J. 네, 이런 브랜드가 있어요. A부터 J까지 브랜드가 있고 각 이제 고객한테 서베이를 했어요. 그래서 성능, 리더십, 최근 재밌느냐, 시리어스하냐, 경제적이냐, 가치가 있느냐, 트렌디하냐, 다시 사고 싶냐 해서 각 브랜드별로 그렇죠? 평균값이 어떻게 되나? 그렇죠? 각 설문에 대한 평균값이 어떻게 되나? 네. 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별로 이렇게 예, 비교가 되는 거죠. 네. 브랜드별로 다른 값들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